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선생님 오늘은 또 10장부터 어제부터 또 다시 새로운 환상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환상이 언제 보여졌냐면 오늘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3년에 그렇죠? 바사 왕 고레스 제 3년에 이렇게 그래서 3년에 이 새로운 환상이 또 임합니다. 고레스 왕 3년이란 말이나 다리오 왕 3년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표현만 그렇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번 환상 우리가 순양과 70일의 환상은 다리오 왕 첫 번째 해에 일어난 일이죠. 이게 고레스 왕 첫 번째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올해 이번 환상은 고레스 왕 3년째 일어난 거니까 그로부터 2년 후에 지금 또다시 환상이 이렇게 보여진 것이라고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반, 약 한 85세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디서 이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4절이죠. 히떼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 그래요. 히떼겔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라는 말의 히브리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강 우리 잘 알죠. 그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의 순년과 순염소 환상은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고요. 이 10장에서 이 새로운 환상은 히떼겔 강가 곧 티그리스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이 다니엘이 뭘 했냐면 지금 어제 말씀을 좀 잠깐 리뷰하기 때문에요. 10장 2절에 보면 새 일회 동안 금식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새 일회 여기서는 연도가 아니라 21년 금식하면 죽겠죠. 21일 한 거예요. 그래서 21일 새 일회 동안 21일 동안 특별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 다니엘이 갑자기 금식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10장 2절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새 일회 동안 슬퍼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일회 동안 슬퍼하며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기에 뭔가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쉽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지금 스룹바벨이 1차적으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회파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페르시아로 여전히 포로로 되어 있는 그 상태, 민족의 그 안타까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슬픔이 지금 다니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21일 동안 이제 특별 금식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다니엘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게 환상은 새로운 거예요. 환상은 새로운 거예요. 근데 내용은 어때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묵시문학의 아주 독특한 점이라니. 동상 환상이나 짐승 환상이나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나 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네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거기에 안티오코스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10장에서 12장까지 펼쳐지는 이 왕의 이야기도 또 안티오코스 이야기가 또 나와요. 결국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계속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그 꿈이 반복적이고 또 점진적으로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이렇게 줌업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묵시문학이 어려운 책만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보면 좀 자신감이 있죠. 다니엘을 볼 때. 그래서 오늘 본 환상도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다른 각도로 지금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다가온 천사가 다니엘이 금식기도 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기도응답을 가지고 하늘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금식기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된 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돼서 지금 천사가 온 것입니다. 뭐 이것이 이게 온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오셨다면 어떻게 사단이 21일 동안이나 막을 수 있겠어요? 감히. 그냥 이거는 메신저다.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을 주는 메신저로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합당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단이 21일 동안 막겠어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첫날부터 그 응답이 임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슬픔, 그 가슴 아픈 기도의 응답으로 이 천사를 보내줬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니엘의 슬픔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응답을 허락하신 것인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특징이에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소망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의 책이에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책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 우리가 슬프고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붙들고 이 사실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힘있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내 아픔, 내 인생의 슬픔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오늘 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날부터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끝난 21일이 지난 후에야 다니엘에게 천사가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사의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신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바사의 군주가 자기를 막았는 동안에 미가엘이 와서 자신을 도와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미가엘은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전쟁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미가엘 천사예요. 이 우두머리인 미가엘 천사가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 다니엘 11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엘. 여기 보면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군주로 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내 군주 미가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군주로 미가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천사장인데 동시에 이스라엘의 보호자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구약의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무슨 경찰서장이 한 지역을 맡는 것처럼 지금 미가엘을 이스라엘 담당, 보호 담당 천사로 마치 하나님이 임명하신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제가 한번 그 해석서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위기에 놓여져 있지만 결코 패배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며 천사 미가엘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한 결코 뿌리째 뽑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트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합당한 해석이죠. 천사 중에 가장 힘센 천사장이 지금 막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가 이기겠어요?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천사가 얘기하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20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19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이나 반복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미가엘을 통하여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소망이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또 다니엘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미가엘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미가엘이 지켜도 이렇게 안심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있는데 우리가 염려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를 21일 동안 가로막은 바사의 군주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천사를 21일 동안이나 막았을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아니겠죠.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가엘이 이스라엘 담당이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바사의 군주란 역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이라는 존재 역시 타락한 천사지요.
원래 천사였지 않습니까?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이 사단과 그의 귀신들이 된 거죠. 그래서 굳이 표현할 수 있다면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말은 이 사단이나 사단의 수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페르시아 지역을 담당한 타락한 천사와 또는 사단이나 싸웠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을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어서 이겼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깨닫게 된 영적인 실체였어요. 여러분, 왜 사단이 다니엘에게 가는 천사의 메시지를 막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선포되면,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페르시아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하면 그들의 영향력도 그 영역 안에서는 이제 막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엑스포지몬테리라는 주석에 보면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다니엘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 메시지가 실현될 것이고 그 메시지 중 페르시아도 망할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죽기 사기로 그걸 막았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망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결사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던 귀신 들린 남자 있었잖아요. 그 귀신 들린 남자를 해방시켜줬을 때 귀신이 그 속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벌써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래요. 사단도 알아요. 때가 되면 자기가 멸망받을 걸 알아요. 그러나 아직은 자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사단은 붙잡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그걸 연장시켜 보려고, 하루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놓지 않아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성도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사실은 우리의 싸움의 진짜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눈에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 있고 패파되어 있고 페르시아는 강하고 뭐 이런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와 페르시아 군주로 표현되는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이 공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 싸움을 이 환상을 통해 그 영적 싸움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사의 군주와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이 끝나면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군주와 지금 미가엘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군주가 패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헬라의 군주가 또 등장해서 헬라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싸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조금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리얼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 민족에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는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넋놓고 있으면 그 싸움은 계속 고루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뭐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벌어졌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단은 패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묶임이 풀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인 묶음이 풀어질 때 삶의 문제도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또 킹스턴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게 참 쉽지 않았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지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지쳤어요. 그때 천사가 두 번이나 다니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살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해서 사람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이 영적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는 일어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은 회복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민족과 이 킹스턴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예, 정말 그래요.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로 오늘 하루 또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신비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적 전쟁이 실체화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승리하게 되고 이 땅의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서 이 열방을 품으며 이 땅 킹스턴을 품으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품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로 우리로 그 승리를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